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책은 벌써 32번째 방송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탈색을 했어요! 예, 깜짝이야.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요. 와우. 깜짝 놀랬죠? 지각입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지각, 네, 지각이고요.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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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머, 대박. 괜찮죠? 여름을 맞이하여 한번 해봤어요. 염색은 아니고 탈색을 했습니다. 탈색. 제 흰머리가 많다가 너무 많아갖고, 흰머리를 안 보이게 하려고 염색을 할 것이냐, 탈색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탈색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탈색을 하니까 흰머리가 은발이 될줄 알았는데 금발이 되어버렸어요. 뭐 어쨌든, 오늘은 어떤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흰머리가 유행이? 아, 이럴 수가. 좀더 흰머리가 나면 은발로 하라니까, 은발. 은발. 근데 제가 은보단 금을 좀더 좋아해서 금발했어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늘 그렇지,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올해 중소기업 육성 예산이 16.6조가 투입이 된답니다. 와, 16.6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니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힌 가운데,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6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랍니다. 이 가운데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8조 5천억 원. 융자가 8조 5천억 원. 그 중소기업청은 올해 1,300여 개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1,300개가 지금 올해 육성 사업이에요. 예. 16조 5,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 15조 2,800억이었던 것에 반하면 지난해 16조 4,700억, 올해는 16조 5,800억. 예, 조금씩 늘고 있죠? 네. 예산과 기능별을 보면 융자와 출자 등 금융 분야가 9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예산 다안 끝났습니다. 추경 예산이죠, 추경 예산. 기술과 인력이 또 뒤를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 기반 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기업 자금 등 융자 예산을 올해 8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육성 사업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오래지나요, 오래. 대박이죠. 이제 우리 이니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업하기 쉬운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기업할 맛이 나는 나라가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2022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지원 정책이 일몰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요, 22일날 발표했고요. 2017년도 졸리네. 네, 2017년도 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제조업의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부과 감면 규제에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은 2022년까지 공장 설립 등 창업 후 기업 활동에 관련된 12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예, 어서오세요, 지연님. 네, 하품하니까 오는 지연님이네요. 그죠? 지난 2007년부터 이 시행은 이 정책을 통해서 2015년까지 2만 2천여 개의 기업이 1,314억 원 가량의 부담금 면제 받았는데요. 이 면제받는 시한이
2022년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신설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겠다는 거죠. 공짜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각종 부담금이 있어요. 한 12가지 정도. 공짜 창업은 아니고요. 창업, 공짜로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부담금이 생기네요. 부담금. 창업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2022년까지. 대박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너무 멋져요. 아,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너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 CEO들은 새 정부는, 예,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운영에 대한 기대가 부담금 면제, 세금이 아니고 환경 부담 같은, 네. 조수석 뽑기는 그닥 부담감 낼게 없겠구나,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CEO 10명 중에 9명은 문 대통령의 국제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척결 등의 순으로 국정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 핵심 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그 대기업들이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 안녕하세요, 찰스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뭐죠? 옥시 같은. 네. 그런 걸 강화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들 계열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꼽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게 중소기업 CEO들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짜잔! 새 정부가 네 세미나를 했네요. 중소기업 중앙회 본관 2층 대회실에서 18일 날 했네, 18일 날.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혁신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카톨릭대 교수 김기찬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 학회장이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혁신 전략과 과제를 발제했군요. 네. 헤어스타일 좀 멋있죠? 예. 여름을 맞이해서 멋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네. 이 세미나에서 그 10가지 10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요. 중소기업 정책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공정 경쟁 체제를 공정 경쟁 환경 등을 정책하자. 충격 감사합니다. 콩나물 화분입니까, 이게? 콩나물 같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 얼굴 화분입니까? 찰스님 기억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대중소기업과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R&D 정책을 강화하자.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확보하자. 내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 정책,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10가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세미나 내용 자료를 한번 구해보고 싶으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아, 오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중소기업 관련된 뉴스를 제가 많이 선정했네요. 그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웅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에서 예,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밝혔을까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해주자,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활성화해주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이펙트를 부여하자. 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네.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 알기 노력을 강화하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 예,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인센티브 주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하자. 중소기업 병역 대체 복무 제도의 안정적 운영. 중소기업의 병역 대체 복무 제도. 군대를 중소기업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가 보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를 하는 것을 제시했답니다. 이 10가지 정책을 하자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닥터도 처음에 이랬죠. 세상의 모든 일은요, 약속을 누구나 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성공을 하는 거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가 되는 거죠.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 인이랑 그네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네. 알파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온라인 바둑 사이트인 타이젬과 한큐 바둑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이트다 보니까 이제 가명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바둑 고수들을 상대로 속기전을 치러서 60연승을 거둔 마이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이게 구글에서 밝혔던, 그러니까 하사비드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대표가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개선 버전. 예, 그러니까 버전 업된. 예.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저기, 이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과 4대1로 알파고 이겼던. 근데 이제 커제 구단과? 네. 했었죠. 예. 하여튼 이제 네. 한 번에 이겨야 할 텐데, 그죠? 근데 인간과 기계의 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이런 재밌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네. 바짝 마이크 있죠, 바짝. 네.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인간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네. 다음 뉴스는요, 세탁 서비스 워시온. 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갑시다. 제 방송의 테마인 거니까. 예. 세탁 서비스 워시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 주는,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워시온은 2015년 6월 달에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분당에서 시작한 크림플라이라고 하는 그 경쟁사를 인수합병했다고 합니다. 네. 경쟁사를 인수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먹은 거죠, 그죠? 성남에서 시작했는데 분당에서 한 업체 먹었네요, 그죠? 뭐 같은 동네에서 시작했던 건데 먹었어요. 네. 어쨌든 고객 확보를 좀더 많이 할수 있겠네요, 그죠? 워시온의 구성원 대표는, 워시온은 지난 2년간 직영 세탁소를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전문 서비스 조직을 육성하는 등 내실에 집중해왔는데, 이번 합병으로 그 양적 성장에 집중하려고 한다. 크린토피아는 세탁소잖아요, 세탁소. 우리 갖다 주고 세탁을 맡기고 찾아와야 하는 건데, 워시온과 크린플라이는 세탁을 이제 맡기면 거기서 와서 찾아가는, 물건을 가져가서 세탁해서 갖다 주는 거죠.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네. 조금 카테고리가 달라요, 네. 요즘은 다 갖다 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세차도요, 자동차 세차도 오토 서비스 예약을 하면 그쪽에 세차하는 세차장에서 사람이 나와서 제 차를 끌고 가서 세차하다가 갖다 줘요. 좀더 비싸긴 하죠. 네. 그런 류의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운동화 와이셔츠를 한켠 빠는 걸로 유명합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제주도의 차량 탁송 통합 관제 시스템 위드라는 서비스가 베타 출시했답니다. 차량 탁송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는요, 제주도 하면, 제주도 여행할 때꼭 예약하는 게 뭐죠? 렌트카죠, 렌트카.
차를 렌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있는 곳에 차를 갖다 줘야지 되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제그 렌트 회사에서 차를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다 주고 갖다 가는 탁송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가 제주도예요. 이 제주도에서 이런 탁송 관련된 것을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든 위드라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네. 핸드폰으로 보면 이 차가 어디 있는지, 언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답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에서는 이런 거잘안 해주잖아요. 그죠? 어디로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는 공항에서 빌렸을 때 공항에서 반납하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공항에 있는 렌트카에서 공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갖다 주면 되도록 하는 거죠. 예. 우리 착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빌리고 공항에서 갖다 주는데, 공항에 갖다 주려면 기름을 못 일라면 더 채워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그냥 아무 데서 반납해도 돼요. 아무 데서 세워놓고 반납하고 죽고 그냥 삭혀주고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류의 서비스입니다. 제주 차량 착송 통합 서비스. 네. 다음 뉴스는요.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930억 달러의 비전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930억 달러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104조. 엄청난 돈이네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걸 설립했고요. 이그 주요 투자자는, 이 펀드에 투자하는 회사는 소프트뱅크사 외에 애플, 퀄컴, 뭐 하여튼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그죠? 이 펀드 가지고 뭐 할까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와 바이오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전략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와, 역시 손정희 대표는 정말 머리가 좋아. 돈도 많고. 돈놀이 잘하는 거죠? 그 자기 돈이 아니잖아, 다. 손정희가 있는 소프트뱅크는 31조를 투자했네요. 그죠? 31조? 총 104조 중에 31조 정도 투자한 거죠. 그죠? 근 70조 가까이를 다른 업체가 낸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일단 이거는 역시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야. 자기 돈으로 하면 안 돼. 그 남의 돈 중에 제일 좋은 게 정부 돈. 우리는 정부 돈 받아주는 사람. 멋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 순서는요. 다음 뉴스는요. 짜잔.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10개 회사가 북미 시장을 공략해서 1,375만 달러의 수출 상품 상담을 성사시켰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FTA 센터가 주관한 FTA 활용 북미 통상 총진단을 운영해가지고 현지 바이어와 브로커라니요. 우리 협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브로커입니다.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10개 업체가 북미 시장에서 1,300만 달러 정도의 수출 상담을 성사시켰다고 하는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컨설팅, 코칭 컨설팅이죠. 네. 역시 컨설턴트인 강지원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네, 정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한국전력이 한전이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답니다. 한국전력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전력기자재 관련된 중소기업 조합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대기업과 공기업과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그 같이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는 간담회겠죠?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여주니까,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슬슬 알아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네. 이어서 LH,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기업중앙회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제 팬이에요. 팬.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한전처럼 이렇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아,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정부의, 새 정부의 중소기업 그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죠? 역시, 나라가 잘 되려면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네. 다들 뭐, 누구 찍는다, 누구 찍는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들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살만한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죠. 네. 오늘은 또 집에 가면 어떤 뉴스를 볼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게 너무 즐거운 낱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기업은요. 네, 나라가 잘 살고 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하비 인더박스라는 회사예요. 하비 인더박스. 네. 일상을 취미로, 취미생활로 풍요롭게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하비 인더박스라는 회사는요.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비 인더박스는 세상의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고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월 새로운 취미를 집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취미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취미로. 뭘까요? 뭘까요? 자, 볼까요? 모두가 일상 속에서 취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토인 하비인더박스라는 회사입니다. 90년생 단짝 친구가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취미를 큐레이션하고 취미를 정기 배송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개질이 취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개질을 할수 있는 DIY 세트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랜덤 배송이에요. 랜덤 배송. 그러니까 뭐가 온지 모르는 거죠. 매달 한 가지씩 새로운 취미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향초 만들기, 뭐 여튼 여러 가지 만들기, 뭐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참 이상한 회사도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350명 정도가 펀딩을 하면서 총 1200만 원을 모았고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 거죠.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50%가 유료 회원이고요. 매달 얼마 내면 그 돈에 맞는 그 서비스가 날라오는 거죠. 예. 정말 재밌는 서비스예요. 나중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입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네. 이구아나가 배달될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취미를 접해 볼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90년생 그 여자분 둘이서 만든 회사예요. 되게 재밌는 회사죠. 이런 서비스도 있답니다. 네, 다음 매우 여친 바꾸는 게 취미입니까? 장당님? 특이한 취미 생활 하시는데요. 아, 네. 다음 코너는요. 예, 지난 방송부터 시작한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기발한 헤어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짜잔! 네. LP, 레코드 플레이어. 그 레코드 판이죠. 요즘 레코드 판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LP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의 턴테이블 아트모스페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동그란 그 베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조그만 그 반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레코드 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틀면 음악이 돌아가면서 들리는 약간 턴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딱 얼핏 보면 LP 판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가 작기 때문에 LP판이 공중에 떠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제가 고르려고 할때 요즘 누가 오디오 LP를 틀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 MP3 있잖아요. CD 아니면 MP3인데 최근에 CD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어요. 약간 이제 그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LP 플랫폼이 대세라고 있고요. LP 음악으로 LP를 찍어낸 음악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LP를 들을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플랫 자체를 없앤 애트모스페라라는 게이 제품입니다. LP 판대가 있어요. 네. 옛날 것도 파는 사람도 있고요. LP로만 출시되는 음악도 있더라고요. 요즘 저도 요걸 찾아보면서 봤는데 되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LP만의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그
옛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지원이 됩니다.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가 있어서 무선으로 스피커 음악을 전송할 수 있고요. 여기서 스피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가 나와요. 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나무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어디서 사냐면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킥스타터. 네. 킥스타터에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00달러 정도네요. 1000달러. 네. LPG, 예, LPG, 예. 아직 이거 실패. LPG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롱프리티걸, 예.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킥스타터에 살수 있는데, 와, 1000달러가 너무, 1000달러 넘으면 100만 원 넘죠, 그죠? 한 120만 정도 하겠네요, 그죠? 비싸긴 하네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음질, 저는 이제 막귀라서 아무거나 다 듣는데,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저기 연하피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요즘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소개했나 봐. 그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특허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정신미 카페는 특허 출연 특허를 무상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5건의 출연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데 특허 번호, 고객 번호 및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은 유료고 출연 특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출연하려고 하면 출연하지 말고요. 예. 다들 똑똑해지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자를 준비하다가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코너를 하나 새로 넣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신설 코너. 새로운 코너가 추가됐습니다. 짜잔! 후기입니다. 후기. 저희 코테라에 각종 상담을 받은 분들이 저희 코테라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저희 상담 받으신 분들은 어떤 후기를 남겼을까요? 후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새로운 후기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도땡땡 위원님,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도 되고 공모전만 두들기기를 6년을 두들겼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좋다고 창업 교육을 받으라고는 하지만 오래전 사고로 몸에 큰 장애로 수일간 창업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건강상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여서 장거리 이동도 어렵고 오랜 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지원 자격을 포기하기로 수차례 했는데 그러다가 기술 개발 협회를 두드리고 도땡땡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창업의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되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도땡땡 위원님 너무 멋지시네요. 네. 장애가 있어서 창업하기 어려웠던 분에게 희망을 심어준 막 브로커들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죠? 돈안 되면 안 하는데 저희는 이런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은 진짜 코치로서요. 도땡땡이 저 땡땡은 정신민 카페 게시판에 있지만 제가 땡땡으로 바꿨어요. 네. 혹시 본인이 방송을 들으시면 민망하실까 봐. 글쎄 아직 제 후기는 없네요. 조만간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과제 하나가 선정이 돼가지고 2억짜리 과제가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간 협약을 하게 되면 저 때문에 돈을 받으신 분이 후기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안 남기면 때려줄 거야. 후기 남기라고 때려줘야지. 다음 후기는요. 네.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관련 코칭입니다. 기업부서 연구소 전담부서. 예. 오늘 정책자금 릴레이 지원 사업 중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관련 코칭을 받은 서진맘 도원 씨 김도원입니다. 네.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엔 벤처기업이 연구소니 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자 목표한 것이 구멍가게인지 기업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큰 꿈을 그려보자 마음먹고 배워가니까 채워나갈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젠 기술경영이 아닌 정책경영의 시대가 왔다는데, 이제는 기술경영이 아닌 정책경영의 시대가 왔다는데, 지금부터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을 키우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갈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상세히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한 뼘씩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김도훈님 아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하긴 이분이 상담하신 컨설턴트 분이 경기 지회장님이니까요. 네. 하여튼 뭐 저도 열심히 코칭하고 있지만 이렇게 후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정치자금 받는 것만 해주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꿈이잖아요, 꿈.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기업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 꿈을 이루는 걸좀더 도와준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좀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예, 다음 순서는 벌써 30분이 넘었네. 짜잔! 막간 홍보입니다. 네. 저희 협회가요, 장소를 제공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토지같이. 토지 아시죠? 토지 같은. 요즘 장소 빌려주는 워킹플레이스 되게 많잖아요. 그죠? 1인당 얼마 내면 장소 빌려주는. 네. 저희가 그래서 20인실의 세미나 1실과 8인실의 세미나 2실이 있어요. 예, 거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소인은 8명, 그 최소인은 4명이네요. 그죠? 기본은 4,500원, 5,500원이고요. 그 기본은 나는 거 3시간 기준, 그리고 전일 사용을 하면 6,500원, 네. 추가 1시간당 1,000원, 네. 이렇게 했을 때뭘 빌려주냐면요.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그리고 빔 프로젝터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식과 주차 지원해 주네요. 와, 싸죠? 주차는 1인 2시간에 500원. 와, 싸다. 그죠? 이후 추가 시간은 개인 부담금 330분에 1000원. 네. 단, 코테라 정회원이 빌릴 경우는 결제금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토지보다 싸죠? 그죠? 인터넷도 무한 쓸수 있어요. 인터넷도 빵빵합니다. 5G 인터넷이 되니까. 친구분들하고 무슨 세미나 할때 여기 와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저도 볼수 있으니까, 네. 짜잔! 또 하나의 홍보가 있습니다! 네. 큐피닷컴입니다, 큐피닷컴, 네. 큐피닷컴 아시죠? 큐피닷컴에 이제 BJ샵이 없어졌어요. BJ샵이 없는 대신에 큐피닷컴에서 모든 제품을 구입하시고 배송 메시지를 안에다가 BJ 뭉치 추천으로 구입합니다라고 써주시면 제 BJ 뭉치 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소개했던 세미나 CD, 향수 이런 것도 있고요. 찐빵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다단계 제품 중에서 인기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중고샵을 오픈했어요. 중고샵이라고 하는데 중고긴 중고인데 사용하지 않은 중고니까 새 거죠. 거의 새 거. 네, 중고 미사용 정품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미나 동영상 구입할 때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단계 미사용 중고. 네. 아시지만 다단계 제품들이 되게 좋잖아요. 다단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데 그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다단계 회사에 어떤 물건이 좋아 있는지는 큐피타카를 방문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에도 살짝 보이네요. 그죠? 제가 얘기할 순 없어요. 짜잔.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천과제. 네. 벌써 추천과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17년도 뷰티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네.
화장품 연구 개발 과제와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화장품 연구 개발 과제는 최대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기업은 지원금의 20%만 지원하면 됩니다. 2,400만 원의 20%는 얼마입니까? 네. 48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8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네. 마이크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제도 있네요. 그죠? 320만 원 상당의 디자인 개발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네. 화장품 원료 성분을 소재로 개발하거나 제형 기술 개발 등 제품의 기능 개선 분야에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 중에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20%입니다. 제 멘티 기업 중에도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마가 엄청 큽니까? 네. 네, 이마가 좀 넓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밑에 멘티가 있는 또 경기 일산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패스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네. 이거 하면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다음 과제는요. 서울 과제입니다. 이번엔 서울 과제고요. 2017년 웹툰 원작 활용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웹툰을 이용해서 웹툰 IP를 이용해서 웹툰 직접 제작권을 활용해서 웹 드라마,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타기관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기획물을 만들 경우에 작품당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와, 엄청나네요. 그죠? 웹툰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1억을 주는다. 네. 웹툰 작가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웹툰 작가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웹 드라마 만들어서 1억을 들어서 웹툰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예. 총 제작비의 75% 이내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조건은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인공지능 R&D 챌린저 대회입니다. 챌린저 대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좀더 키워볼게요. 대학원생 일반인 산학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고요. 대학생도 가능하네요, 대학생도. 다양한 인공지능 R&D 챌린지 대회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용 R&D 지원 체계입니다. 무슨 대회를 한답니다, 네. 캡처하긴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마지막 추천 과제는요, 경기도는 역시, 2015년, 이거 뭐지? 이거 왜 2015년 거지?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패스.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잘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바빠가지고, 원래 월요일날 방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 전까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급하게 만들었더니 조금 실수가 있네요. 실패! 실패! 감사합니다, 상당님. 실패. 편집할 때 잘라야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업할 맛이 날수 있는 날 만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이야기 좀 했고요. 합의인더 박스라고 하는 취미를 배달해주는 회사에 대한 얘기 좀 해줬고, 그리고 LP 플레이어인데 LP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플레이어가 킥스타터에서 120만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신규 코너로 상담 후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정책 자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꿈을 좀한 눈앞까지 꿈을 좀더 구체화시켜 줄수 있는 걸 도와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옛날에 올랐던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야 할것 같아요. 옛날 거좀 올려볼게요, 네. 아니면 연합회님이 질문 좀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5, 4, 3, 2, 1.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또 기다리면 되죠.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